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싹입니다. 오늘은 아담한 크기의 힙색을 만들어 볼게요. 앞에도 수납이 가능한 지퍼 주머니가 있고요. 지퍼는 드러나지 않게 덮개로 가릴 거예요. 안쪽에도 포켓을 하나 넣었어요. 안쪽 지접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법을 눈여겨봐 주세요. 문고판 서적이 한 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겉감은 캔버스 원단으로 안감은 광목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함께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게 전체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몸에 붙는 뒷판에만 접착솜을 붙여서 누벼줄게요. 그리고 앞판 윗부분과 아랫부분 지퍼를 달아주고 윗부분을 접어내려서 덮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cm 길이의 지퍼를 달아줄게요. 윗부분은 30cm 지퍼를 사용할 거고요. 지퍼를 단 다음에 옆면을 이어 박아 줄게요. 양쪽에는 날개를 달아 줄 건데 굴선으로 접어서 웨이빙 끈을 끼워 줄 거예요. 앞판 지퍼 뒤쪽에 안감을 한 장 더 넣었어요. 맨 먼저 뒷판을 만들어 줄게요. 뒷판 안쪽에 접착솜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3cm 정도의 간격으로 안내선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누벼 줄게요. 누빔선은 가로로 해도 되고 세로로 해도 됩니다. 세탁에 의해서 접착솜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누벼주는 거예요. 다음은 옆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옆 날개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안쪽 전체에 심지를 붙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웨이빙 끈을 끼워서 박아 줄 건데요.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끈을 끼워 주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키와 용도에 따라서 길이는 조정을 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짧은 끈은 25cm, 긴 끈은 90cm를 이용을 했답니다. 심지를 붙인 날개를 안이 겉으로 나오도록 접어서 겉쪽에 웨이빙 끈을 끼워서 박아줄게요. 시접 끝을 맞추기보다는 1cm 정도 앞으로 나오도록 끼워주는 게 튼튼해요. 가능하면 날개의 굴선 부분에 웨이빙 끈이 딱 맞게 끼워지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으로 모양을 내서 고정을 한 번 더 해주고 시접 1cm로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코너의 각진 부분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면 모양이 둔하기 때문에 접어서 안쪽에서 겹치지 않도록 잘라낼게요. 그리고 아래쪽 시접도 두꺼운 원단이 겹쳐서 둔하지 않도록 한쪽 시접의 양을 반으로 잘라주면 시접에 층이 생겨서 두께감이 줄어듭니다. 그런 다음 뒤집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살짝 다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뒷판에 날개를 임시 고정해 줄게요. 위에서 2.5 정도 내려온 위치에 날개를 임시 고정해 주세요. 임시 고정은 완성선 박음질이 아니라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시접 쪽에 박아주는 거예요. 임시 고정할 때는 되돌아 박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안감의 뒷판에 안주머니를 달아줄게요. 안감으로 재단한 주머니의 입구 쪽 시접을 1cm씩 두 번 접어 박아주세요. 주머니는 칸을 나누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판에 임시 고정해 놓을게요. 다음은 윗부분에 지퍼를 달아줄게요. 겉감을 먼저 박고 안쪽에 안감을 박아줍니다. 지퍼의 겉을 원단의 겉에 중심을 맞추어 놓고 지퍼 노르발을 이용해서 완성선을 먼저 박아줄게요. 지퍼를 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완성선을 먼저 박아줄 거예요. 7-8mm 정도 시접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지퍼가 너무 바짝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퍼를 열고 닫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안감을 대고 안감이 맨 아래에 가도록 놓고 겉감 쪽에서 먼저 박은 완성선을 따라서 똑같은 선을 박아주세요. 안감이 얇아서 위쪽에 놓고 박으면 밀림이 생길 수 있어서 아래쪽에 놓고 박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원단이 뜨지 않도록 겉에서 눌러 상침을 해줄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퍼의 중심과 원단의 중심을 맞추어 놓고 겉감을 먼저 완성선으로 박고 안감을 아래에 놓고 겉감 쪽에서 먼저 박은 완성선을 따라서 한 번 더 박아준 다음에 아래쪽 안감의 시접을 잘 맞춰가면서 박아줘야겠죠. 겉에서 눌러 상침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퍼 끝에 겉감의 옆면을 이어 붙일 거예요.
겉감 쪽에 겉감 옆면을 마주 대고 지퍼가 보이는 쪽에서 시접 1cm로 막아주세요. 쇠지퍼라 주의하지 않으면 바늘이 부러질 수 있어요. 박은 다음에 겉에서 지퍼끝 모양을 확인을 하고 박음선과 지퍼끝이 너무 벌어져도 예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안감을 맞대고 박음선이 보이는 겉감 쪽에서 한 번 더 박아서 안감을 고정해 주세요. 먼저 박은 선을 따라서 그 위에 똑같이 박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옆면에 안감과 겉감을 모두 아래로 보내고 겉에서 눌러 상침해서 원단을 고정할게요. 옆면을 반대편 지퍼 끝과 이어 박아서 원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겉과 겉끼리 마주대고 지퍼 끝을 확인하면서 시접 1cm로 박아주세요. 지퍼 입구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서 박아주세요. 지퍼 부분은 지퍼를 열고 닫으면서 힘을 받는 부분이라서 뒤돌아 박기를 해주면 좋아요. 겉에서 박음 상태를 확인을 하고 안쪽에 안감도 이어 박아줄 건데요. 겉감과 같은 길이로 재단한 안감은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양을 잡아서 길이를 재보면 조금 남는 것이 보여요. 남는 만큼 잘라내고 작업을 하면 주름이 덜 생겨서 좋습니다. 5mm 정도 잘라내면 적당할 거예요. 원의 내경과 외경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길이를 조금 잘라준 다음에 안감끼리 마주대고 겉감 쪽에서 먼저 박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에서 상침해 줍니다. 원통으로 만들어진 옆면을 안감과 겉감이 따로 놀지 않도록 양면을 임시 고정해 두면 나중에 작업하기 좋아요. 땀을 조금 넓게 해서 한 바퀴 박아주세요. 임시 고정할 때도 안감과 겉감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몸통의 중간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앞판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20cm 지퍼에 앞뒤 막음을 안감천으로 달아줄게요.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지퍼 양끝에 박고 위에서 눌러 상침해 주세요. 지퍼 양끝을 같은 방법으로 끝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남는 원단은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퍼와 앞판 원단의 중심을 맞추어서 남는 원단도 잘라주세요. 윗지퍼 다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앞판 아래쪽에 지퍼를 달아줄게요.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아래로 보내고 겉에서 눌러 상침해서 원단을 고정을 할게요. 다음은 앞판 위쪽을 만들어 줄 건데요. 겉감으로 지퍼 덮개를 만들어 줄 거라 안감과 겉감의 도안의 크기가 달라요. 먼저 겉감을 지퍼 겉면에 대고 완성선으로 고정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안감을 대고 박을 때는 겉감 쪽에서 먼저 박은 완성선과 같은 선을 박아서 안감을 고정해 주세요. 겉감은 박음선 없이 덮개를 만들어 줄 거라 그대로 두고 안감만 배어나오지 않도록 눌러 상침을 해 줄게요. 지퍼와 안감만 안감 쪽에서 눌러 상침을 해 주면 됩니다. 겉감이 같이 박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감을 안감과 같은 크기로 접어주세요. 살짝 모양을 잡아 다려주고 뒤쪽에 뒷판과 같은 크기로 재단한 안감을 한 장 덧대서 전체 둘레를 임시 고정해 둘게요.
마파오를 탄 앞면에 안감을 덧대서 앞판을 완성을 했는데요. 앞판의 안감은 한 장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앞판에 지퍼를 달아서 조금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안감을 한 장 더 넣어 줄 거예요. 다음은 옆면 지저분한 실밥들을 정리를 해주고 양면을 임시 고정해서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은 뒷판 접착솜을 붙여 누빈 뒷판 양쪽에 날개를 임시 고정해 뒀어요. 주머니를 단 안감 뒷판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세 면을 조립해주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맨 먼저 앞판과 옆면을 붙여볼게요. 도안에 너치 표시가 있지만 작업하다 보면 지워지기 때문에 접어서 다시 중심을 표시해주세요. 옆면에도 위아래 중심점을 표시해주고 위 지퍼 끝에 옆면의 지퍼 끝선의 너치점도 앞판에 표시해주세요. 위에서 4.5 내려온 위치예요. 그런 다음에 지퍼 열고 닫는 방향을 확인하고 즐겨 쓰는 편한 방향에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도 지퍼 슬라이더의 위치가 달라지죠. 가로 세로 중심점에 먼저 핀을 꽂아주고 직선 부분에 핀을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코너의 곡선 부분은 1cm 시접 안에 5mm 정도의 깊이로 가위집을 넣어 줄게요. 가위집을 살짝 벌려서 앞판의 곡선에 시접 끝을 맞추어서 핀을 꽂아 줍니다. 조금 더 편하게 박음질을 하려면 곡선 부분만 시침질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시접 1cm가 조금 안 되게 임시 고정해 주세요. 완성선에 최대한 가깝게 0.8이나 0.9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께감이 있지만 직선 부분은 박기가 어렵지 않아요. 코너의 곡선 부분만 찝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박아주면 됩니다. 곡선 부분은 안쪽에 원단이 주름지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펴가면서 천천히 박아주세요.
주의를 해도 곡선 부분은 찝히거나 시접 양이 고르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곡선 부분만 지퍼 노루발을 써보세요. 한쪽에 원단을 누르는 노루발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루발보다는 조금 쉽게 곡선을 굴릴 수 있답니다. 이 상태에서 시접을 바이어스로 싸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판 안감을 붙여줄게요. 옆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그 위에 안감을 덮어주세요. 중심을 맞춰서 핀을 꽂아주고 시접 1cm로 박아줄게요. 이때 뒤집을 수 있도록 아래쪽에 창구멍을 남겨주세요. 안쪽에 옆면이 들어가서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시접 1cm로 박아주면 됩니다. 앞판과 옆면을 고정하면서 먼저 박은 선이 있기 때문에 옆면이 눌려 있어서 박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안감 원단이 얇아서 위에 놓고 박으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도록 원단을 조금씩 밀어 넣어가면서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코너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둘레를 조금 짧게 잘라줄게요. 뒤집어서 모양을 한번 볼까요? 깔끔하게 앞판 안감이 연결이 되었죠? 창구멍은 공구르기를 해서 막아줄게요. 다음은 뒷판을 임시 고정해 줄 건데요. 앞판과 마찬가지로 중심 너치를 표시해서 핀을 꽂아서 맞춰주세요. 직선 부분에 먼저 핀을 꽂고 코너는 가위집을 넣어 살짝 벌려서 곡선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완성선에 가깝게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0.8에서 0.9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감 뒷판을 덮어서 안감을 완성해 줄게요. 뒷판이 맨 아래로 앞판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그 위에 안주머니가 달린 뒷판을 덮어서 너치를 맞춰 핀을 꽂아주세요. 주머니가 달린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창구멍을 남기고 둘레를 시접 1cm로 완성선을 박아주세요. 코너의 바느질이 예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코너 시접을 정리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안감을 확인해 볼까요? 창구멍은 공그리기 해서 막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클을 웨이빙끈에 고정해주면 완성입니다. 짧은 쪽은 고정하는 버클을, 긴 쪽은 웨이빙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리개를 넣어줬어요. 끈 마무리는 안쪽으로 접어서 절단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박아주세요.
웨빙끈의 마무리는 안쪽으로 접어서 절단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박아줄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탐나는 수행하세요.